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우수한 종자는 해외로 수출하고 수입 품종은 토종으로 대체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수수와 백합은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병근 기자입니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백합 종구는 자체 생산에 성공해 자급률을 30%로 올리며 막대한 로열티 지불을 줄이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중국, 러시아 시장을 노리고 맞춤식 수출용 종구 개발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옥수수와 감자도 각각 캄보디아와 몽골 시장에 맞는 품종 개발에 나서 곧 옥수수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릴 전망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의 품종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는 2015년도에는 종자 채종을 해서 201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종자 수출이 열리게 됩니다. 종자 선별 작업이 한창인 벼와 밭작물 역시 한중 FTA를 앞두고 경쟁력 향상이 발등에 불입니다. 강원도는 지금껏 농가에 공급한 14개 밭작물 15품종을 내년부터 6년 동안 113억 원을 투입해 25개 우량 품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종자를 개발해 나가고 또한 강원도 종자를 해외에 수출하고자 이런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난 우수 종자를 적극 도입해 시장 개방에 맞서는 토종 밭작물의 입지를 튼튼히 다져간다는 전략입니다. 종자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종자를 제대로 고르고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 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